마치 처참하게 죽은 시체를 봤을 때처럼 말이야.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이용들 없겠어요? 그런데 왜 하필 학교에서 그랬대요? 고3 때 담임이셨다고 그랬죠? 누구보다 상심이 크시겠어요. 빈교실에 혼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같이 가고 싶었어. 걔 별거 없어요. 귀신 좀 잘 치는 거 말고. 아침에 정숙이가 먼저 와 있었단 얘기. 그 인간 죽이고 싶지. 어젯밤에 뭔가를 확인하신다길래 침식하시라고. 전 그냥 중요한 걸 찾으시나 보다 하고만 생각했지. 그 학교에서 자살했다는 애, 걔가 허선생 친구였어? 뭘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? 걘 틀림없이 죽었지. 근데 여기 있어.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어. 미친 걔를 직접 죽이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야. 늙은 여우가 죽은 날처럼 기분이 이상해. 너 몰랐어? 내가 귀신이잖아.